국민들의 고통 앞에 우리 정치권이 할 일은 정파적 계산을 앞세운 선동적 경쟁이 아니라 상처받은 국민의 가슴을 어루만지고 이런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충실한 대책을 만들어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에서도 정책적 대안은 없고 대책 없는 정쟁과 선동만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국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대구 중남구 임병헌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9일 오후 10시 15분경 용산구 이태원동 119-3번지 일대 골목에서 3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로 안타깝고 가슴 아프고 죄스러울 뿐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목도한 지금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때 수습 과정을 돌이켜보겠습니다. 2014년 12월 29일 당시 해양안전심판원 특별조사부는 여객선 세월호 전복사고 특별조사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해양사고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8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물입니다. 저는 이 특별보고서 내용대로 대책을 만들어 실천했다면 세월호 이후의 해양선박사고는 90% 이상 막을 수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당시의 야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고통받는 유가족들에게 실망만 주는 국론 분열과 갈등 조장하기만 바빴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해양사고의 증가입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연도별 해양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해양사고는 문재인 정부 4년간 오히려 36%가 증가했습니다. 2016년 2,307건에 인명피해 411명이었던 해양사고는 2020년 3,156건에 인명피해 553명으로 늘었습니다. 우리 국회와 정치권, 정당이 세월호 참사를 교훈으로 삼아 제 역할을 했다면 지금쯤은 해양사고가 36% 증가가 아니라 적어도 90% 이상 감소되도록 만드는 해양안전시스템이 확고히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당시 세월호 사건의 책임을 묻기 위해 약 400명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았고 150명 넘게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그 후 조사를 다시 한다며 1기, 2기, 3기 조사특위가 구성되어 무려 6년 4개월간 약 800억 원의 혈세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사고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에 소홀했기에 우리는 이태원 참사를 또다시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관건은 실천입니다. 실천 없는 조사, 실천 없는 개선 방안은 끝없는 희생만 반복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태원 참사 앞에서 또다시 2014년의 형태로 그대로 되풀이한다면 우리는 역사는 우리 국회를, 우리 정당을, 우리 시민사회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들의 고통 앞에 우리 정치권이 할 일은 정파적 계산을 앞세운 선동적 정쟁이 아니라 상처받은 국민의 가슴을 어루만지고 이런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충실한 대책을 만들어 실행하는 것입니다. 세월로 이후 우리 사회는 과연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8년 전에 소를 잃고도 소 잃은 원인을 다 알면서도 외양간 고칠 생각은 않고 사업만 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이태원 참사에서도 정책적 대안은 없고 대책 없는 정쟁과 선동만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고통을 교훈 삼아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것이지 분노와 절규, 정치투쟁을 일삼는 것은 아닙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사고 수습과 치유입니다. 둘째가 명확한 원인 조사와 책임자 처벌입니다.
마지막 셋째가 충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어 실천하는 일입니다. 우리 정치권과 정당이 이성을 되찾아 유가족을 위로하고 국민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세월호 참사 당시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려는 것이 당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 구축은 아니길.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수습과 추유를 위한 이성이지 정쟁과 선동 결과입니다. 감사합니다.